도금을 만들다 보니까 천부경 도금이라는 굉장히 귀중한 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천부경이 뭔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이게 지금 여기 새겨진 글자들이 갑골 문자라고 하는데, 갑골 문자는 전자책 이런 것보다 더 알아보기 힘들죠. 왜냐면 거북이 등에 새긴 문자라고 하는데, 천부경의 의미는 81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죠. 있는데, 우리 민족의 우주관과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을 함축하고 있으며, 우주의 생성과 진화, 완성의 원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뭐 종교이면서 종교라기보다는 한 천지인 홍익, 사람이 사는 이치를 가리키는 그런 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정신문화다. 그래서 칼을 신경 써서 만들어 봤습니다. 칼 한번 볼까요? 사인도 뭐 사인 참사도 이렇게 가치 있는 금이 많은데 이렇게 언상감이 되어 있습니다. 언상감이 굉장히 실제로 국립박물관이나 육군박물관 가보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번에 우리 고려도는 굉장히 상감을 잘했습니다. 요건 지금 접시에다가 은으로 직접 이렇게 조각하고 파는 걸 상감이랍니다. 상감 기술이 되는 거죠. 지금 약간 두꺼운 우측에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천부경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넓은 것은 사인금처럼 넓게 만들고 좁은 것은 참상금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를 주문하면 두 개를 만드는 거죠. 원쇄공이 아주 뛰어나죠. 갑골 문자라는 것이 무슨 뭐 해수체나 전체 이런 전수체만 해도 그것도 괜찮은데, 해수체. 이거는 완전히 그 갑골에 있는 문자라기보다는 그림의 일종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